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어느새 따스한 봄 기운이 번지고 있는 요즘. 라떼는 말이야, 봄이 오면 뭐든지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설렘에 괜히 대청소도 하고 한해 계획도 다시 세워보고 그랬었지.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봄맞이 풍경 살짝 엿보러 가볼까?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고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온다는 봄이 왔나 봄. 산곳 간에 흐르는 개울물도 제철을 만난 듯 두꺼운 얼음을 뚫고 힘있게 흘러내립니다.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도 땅속으로부터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3월. 우리들 가슴에도 강을 건너 봄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겨울 내내 춥다는 핑계로 이불 속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기지개 한번 쫙 펴고 본격적인 봄맞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건강한 청소에서 희망의 새 봄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각 지구에서는 경찰관이 솔선수범하는 청소 작업이 실시됐고 청소 차량은 분주하게 달려 거리거리 구석구석에 한 겨울 동안 묻혀있던 오물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온 서울 시민은 깨끗하고 명랑한 가운데 새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무조건 거쳐야 할 필수 코스. 따뜻한 날씨에 콧바람 살살 쐬주는 꽃놀이가 빠질 수 없지. 벚꽃 만발한 경상남도 진해시는 꽃향기와 더불어 몰려든 30만의 성춘객으로 온통 꽃놀이에 취해 있었습니다. 벚꽃놀이가 절정에 이른 4월 10일에는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군관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군항제가 열렸는데 특히 금년도 미스 경남의 퍼레이드는 화려한 축제의 기분을 한층 더하게 했습니다. 이 좋은 봄날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대문을 활짝 열고 다 함께 꽃향기를 만끽했는데 약동하는 새봄을 맞아 보람찬 내일의 꿈을 아는 청춘객들은 곳곳에 명소를 찾아다니며 훈훈한 봄향기를 마음껏 즐겼는데 벚꽃 만발한 청와대가 4월 21일부터 공개되어 일주일 동안 청춘객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봄을 맞은 3월이 설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친구들, 새 학기의 시작이 있기 때문. 서울 시내 88개 국민학교에서는 올해 1학년에 취학하는 3만 6천여 명의 어린이를 맞이해서 일제히 입학식을 올렸습니다. 가슴팍에 명패를 붙이고 새 옷을 입고 처음 들어선 학교의 교모를 쓰고 학년 배치까지 달고 있어 선생님들로부터 귀여움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30만 명이라는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12년간 기초교육을 받고 대학의 문을 들어선 신입생들이 큰 꿈을 안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안내로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봄은 젊음과 배움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다시 찾아온 봄이 반가운 건 우리의 자연도 마찬가지라고. 새순도 튀어야 하고 보금자리 재정비도 해야 하고 아주 바쁘다 바뻐. 춘분이 지나자 남쪽에서 겨울을 난 철새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찾은 외가리 떼들도 서로도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느라 한창입니다. 우리도 화합 속의 안정을 이루면서 국가대사의 준비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 따뜻한 봄은 찾아오는 법. 다시 돌아온 우리의 따스한 봄을 활기차게 맞이해보자.